믿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예수를 전해도 이 남편이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그 집에 들어오는 온도를 다 꺼버렸답니다. 그리고 안방만 남겨놓고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마침 전도사님이 오셔서 구역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날이었습니다. 들어와서 듣든지 나가든지. 내 남편이 그날따라 일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는 온돌방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지요? 아랫목 떡 차지하고 누워가지고 얼굴은 벽을 쳐다보고 너 위에서 예배 드려라. 내쫓으려다가 한 기도는 윗목으로 쫓겨나버렸습니다. 그 윗목에 구연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용조 전도사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구역예배 주제가 뭐였냐 하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메뚜기와 석청만으로 살았다. 광야에서 참 힘들게 살았다라고 하영조 전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벽을 보고 누워있던 등은 이 구역예배 쪽을 향하고 벽을 보고 누워있던 이 사람이 벽에다 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거는 다 먹고 있네. 안 들은 줄 알았는데 거기 누워서 뒤에서 일어난 설교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예능교회 은퇴장로가 되신 구봉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이 슬픔의 집, 고통의 집이라는 뜻의 베다니 마을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소개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병든 오빠를 두고 있었습니다. 누이들은 이 병든 오빠의 모습 속에서 안타까움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봐주십시오. 이것이 11장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11장은 그렇게 낙심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사로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성경에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아주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고 지금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 그 가정인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누군가 하면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발에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경험하신 뒤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하여 기념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 마리아 그분 하고 다 이해하고 있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 향유 붓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더긴 이야기가 여기 11장에 나옵니다. 50여 절에 걸쳐서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는 베다니 사람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한 3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하고 가까이 있는 마을,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도 이 마을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종려 주일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끌고 오너라 하고 보내신 곳이 베다니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자주 이 베다니에 머물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마가는 순환주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열두 제자와 더불어서 베다니에서 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유명한 동네입니다.
근데 그 유명한 동네, 이름 뜻은 슬픔의 땅, 고통의 땅, 거기에 병자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무엇이냐? 머지않아 죽을 정도로 위중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어디 잠깐 근육이 결려서 감기에 걸려서가 아니라 머지않아 죽을 정도로 위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니시던 마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도 아픔과 질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배단이처럼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더라. 그러나 그 땅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물러가고 더 이상 슬픔의 땅이, 고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이 무엇인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의 고난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슬픔의 현장이 기쁨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병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는 뜻입니다. 절망의 장소에서 절망적인 운명을 짊어지고 사는 한 병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등장만으로, 11장 1절과 2절의 이야기만으로 길게 펼쳐질 11장의 이야기의 주제와 방향이 무엇인지 이미 다 보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면 줄이지 않겠다라고 6장에서 선포하신 뒤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기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와 기적의 결정체가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개의 기적 이야기,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오늘 11장까지 일곱 번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의 하이라이트고 클라이막스고 요한복음의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병이 드니까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집으로 오시도록 청합니다. 나사로의 병이 중하게 됨을 보고 나사로의 자매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기에,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에 예수님께 신방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요청하면 주님이 다른 것 다 젖혀두고 자기들에게 신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기별합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오빠가 아니라 나사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와주십시오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고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별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떠날 생각도 안 하시고 그 마을에 며칠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베다니로 출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계속 충돌하는 자리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다,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오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잠들어 있는 사람들,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셔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살려주시고 깨워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과 대조적으로 17절은 또 한 번 충돌을 일으킵니다. 17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친구 깨우러 가는데, 잠자고 있는 친구,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갔는데 그 힘찬 발걸음 앞에 나온 17절의 묘사는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다. 당시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관한 생각 중에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서 3일 동안을 돌아다닌답니다. 떠나지 않고. 3일 동안 이 육체를 어떻게 살려내지 못하면 아 이제 나는 진짜 죽는 거구나 그러고 하늘나라 간대요. 그게 랍비들의,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떠나간 영혼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차단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깨우러 가시는데 17절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돼서 영혼이 이미 떠나버린, 하나님 나라 가버린 시체만 남은 상황이다라는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7절입니다. 장례 나기 전에 몸이 안 좋아서 주님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청했는데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죽은 지 며칠 만에요? 나흘 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그 신방 받는 사람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올까요? 그게 21절과 32절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투정이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아무 희망도 없게 된 이 자매들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의 끝입니다. 주님 곁에서 날마다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예루살렘 가시려기면, 감람원에 가시려기면, 지나갈 일이 있으면 늘 자기 집에 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말씀 나누고 예수님 하신 그 모든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을 그 사람,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하고 누구보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그 사람이지만 주님의 치유는 어디까지냐?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만, 영혼이 완전히 떠나기 전까지만, 그때 소망이 있지. 여기는 주님도 어쩔 수 없어. 이 상황은 주님이 오셔도 어떻게도 변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신앙의 수준이 오늘 여기 21절과 32절입니다. 혹시 내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요? 거기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거기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완전하게 완벽하게 절망에 빠져버린 나사로와 그 자매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소망이 끊어진 사람, 절망의 사람, 절망의 땅 베다니에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이 끊어진 사람도, 완전히 절망에 빠진 사람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면, 주님이 불러주시면 부활 생명으로 깨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한 우리에게 완전한 절망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는 절망이, 고통이 친구로 다가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도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
예수가 남자인 것,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주 전과 주 후로 BC와 AD라고 하는 태양력이 나뉘어진 것, 아니면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인 것,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생애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거든 집에 가서 인터넷 열어가지고 예수하고 클릭해보세요. 사전에 자세하게 떠 있습니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고 무슨 일을 했고 제자는 누구고 그 영향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읽기 힘드시면 그거 뽑아서 옆에다 갖다 놓고 성경 읽어보세요. 연대기 순으로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서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살다가 죽으셨는지, 부활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다 들어도 예수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세례문답하는 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면 조금 버벅댑니다. 그거는 이해해드려요. 아직 초신자니까. 근데 성경 공부하다가 앞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누구세요? 하고 불쑥 물어보면 어버버합니다. 왜 갑자기 답이 안 나오지요? 성경 공부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왜 예수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갑자기 말을 더듬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던 날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오라비 죽고 그 죽음을 맞이하고 나흘이 지난 날, 절망적인 그날 장로님, 넌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옆에 마리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마리아를 기별해서 불러옵니다. 마리아도 오자마자 예수님 보고 32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마르다가 고백한 21절과 마리아가 고백한 32절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부활신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24절에서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알아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여기 오셔서는 아무 할 일도 없습니다. 부활도 알고요. 신학적인 것도 알고요. 다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하셨고 생일이 언제고 그분 때문에 BC와 AD가 갈렸고 예수님 공생에 3년 사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 안다고요. 근데 아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느냐?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나 예수가 너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어떤 관계냐? 그거 물어보십니다. 주님 그렇게 물어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거예요. 죽음의 땅,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기름 부어 세웠다, 왕이나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 예수는 기름 부어 세워져서 왕으로 혹은 설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저에게,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려고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바꿔놓은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단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단지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뒤에 부활의 역사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누라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구봉서 씨가 하용조 전도사를 모시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연인교회라고 하다가 지금은 예능교회라고 종로구에 교회가 있는데요. 초창기에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로 가기 전에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예인들이 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날 성경 공부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 젊은 연예인 하나가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좋은 이야기들 그거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빼버리고 좋은 이야기들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이게 목사님께서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아주 자세히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강조하고 설명하고 설명할수록 이 처음에 질문했던 이 젊은 연예인이 가만히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문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조금 방향이 막 틀어지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때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 연예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마리아의 신랑 요셉도 그 사실 다 믿었는데 내가 뭔데 안 믿냐? 그리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예수에 관한 지식을 다 알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성경으로 풀어서 글자로 다 알고 있어도 예수가 나의 메시아됨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고백 앞에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고 그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베다니와 같은 삶의 곤고한 자리에서 죽음의 현장만 바라보고 입술로는 신앙 고백하지만 그 죽음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볼 것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이 한 주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치는 모든 악한 것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